자, 재빈이는 뒤에 16 했네요. 뒤에 16에서 뭐 배웠어요? 뭐라고 설명했는데 뭐 기억나는 거? 뭐 아니면은 뭐 가장 대표적인 기억나는 문장을 얘기하든지. I'm eating. I'm eating. 그래. 그런 거 배웠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지 묻고 거기에서 나는 뭐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배웠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표현은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의 뜻은 What? 무엇, 무슨, 어떠한 이런 뜻이고 얘부터 하겠습니다. Do의 뜻은 아니, 이다. is야. 그럼 뭐지? be동사는 뭐 하지? 아니, 비동사 이다 아닙니다. 두의 뜻이 뭐래요? 하다. 그래, 두의 뜻은 하다라고요. 네. 하다니까 무슨 시야? 하다시. 자, 하다시입니다. 지금 모든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다? ing를 붙일 수 있어, 모든 하다시에는.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다시에 ing는 그냥 멋으로 붙이는 걸까요? 아니요. 그러면 왜 붙이는 걸까요? 뜻을 조금만 바꿔주려고. 네. 오케이, 그래서 doing의 뜻은? 배웠을 텐데. 두가 원래 하다인데 하다에 ing 붙이면 하는 중이다. 하는 중이. 하는 중이다예요. 하는 중이. 하는 중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 뜻이 될수 있습니다. 무슨 네. 뜻으로 쓰일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 뜻이에요. 네. 하는 중인. You 그러면 are doing.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You are doing. You are doing Yoga. yoga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너는 한 중이다, 요가를. 그렇죠. 너는 하는 중이다, 요가를 이런 뜻인데요. 네. 자, 하다시에 ing를 붙여서 만약에 이 뜻으로 사용된다면 하다시가 무슨 시로 시가 바뀌는데요? 무슨 시로 바뀌는 거냐? 어떤 시? 오케이, 네가 아까 전에 하는 중이다 그랬는데 하는 중이다 절대로 아니야. 하는 네. 중이냐, doing은. 오케이, 오, 잘 찾아서 고쳤는데 대문자를 썼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도 한번 고쳐보시죠. 원리를 알았을 테니까 고칠 수. 아, 원리가 뭐냐고? 오, 연필을 쓰면 종이에 이렇게 글씨가 써지지. 그 원리가 뭐지? 연필에 가루가 종이에 달라붙으니까. 원리가 뭔지 모른다. 자, 얘가 하는 중인이라고 했어. 하는 중인. 하는 중이다 절대 아니라 그랬어. 그러면 하는 중인. 원래 하다였는데 ing 붙여서 이렇게 바뀌면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뀌었어? 하다시에서 어떤 시? 어떤 사람들? 요가를 하는 중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ing 붙여서 이 뜻이 되면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뀌었다? 어떤 시? 그러면 어떤 시를 어떻다 만들어주고 싶으면 뭐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비동사. 를 어떤 시 앞에다가 쓰면 되는데 you랑 같이 쓰는 be동사는 am, is, are 중에 are니까 그래서 누가 네가 하는 중이다 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이란 어떤 시가 된다는 거 오늘 꼭 기억해야 되고요. 얘는 묻지 않는 말이죠. 오케이, 너는 하는 중이다. doing. 그러면 너는 하는 중이니? Are you doing? 그렇죠. 얘가 이렇게 바뀌면 are you 하면 묻는 느낌 들죠. 그래서 what are you doing이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지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Yeah. 오케이, 물어봤더니 I'm eating. I'm eating. 됐습니까? I'm은 뭐의 줄임말이고 I am. I am의 줄임말이고 is의 뜻은 뭐였는데? 먹다. 니까 무슨 신데? 하다시. 하다시에 ing 붙이면 무슨 뜻으로 바뀔 수 있다? 먹는 중인 먹는 것. 여기서는 나는 먹는 것이다야. 나는 먹는 중이다야. 먹는 중이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먹는 중이 이렇게 되면 무슨 시로 바뀌었다? 어떤 시? 그래서 어떻다 할리니까 eating 앞에 뭐가 필요하다? 비동사. be 동사가 필요하다. 됐습니까?
나머지 원리는 계속 똑같아요.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I'm studying. 뭐라고? I'm studying. I'm studying. Study의 뜻은 study요? 아, 공부하다. 그러면 studying은 공부하는 중인 공부하는 것. 그렇죠. 공부하는 중인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중인 사람, 공부하는 사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썼어? 어떠니, 어떻다. 공부하는 중이니, 공부하는 중이다 됐네요. 네. 오케이.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오케이. 그랬더니 I'm cleaning. I'm 뭐라고? Cleaning. Cleaning. 자, clean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대요. 청소하다.도 있고. 깨끗한. 그렇지. 깨끗하다. 여기서는 깨끗하다는 없어요. 깨끗하다는 없어? 어. 오. 오, 똑똑한데. 근데 글씨 못 써. 어, 괜찮아. 글씨 못 쓰는 건 상관없어. 점점 늘겠지. 오케이, 잘했어. 훌륭해. 오늘 몇 호 했어? 20호요. 20호 했으면 원래 20호를 해야 되는데 네가 20호 하긴 아직 어릴 것 같고. 다시 한 번 더 씻고 한 번 더 해. 그러니까 한동안은 짝수호 했을 때는 이전에 홀수호를 하는 거야. 네. 예를 들어서 네가 오늘 16호를 했으면 집에 가서 몇 호야? 16호 아니고 10. 예를 들어서 얘가 뭐지? 와. 나는 과일을 좋아해 그랬어. 네. 어, 근데 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과일을 좋아하니? 그럼 너 뭐라 그럴래? 수박. 그래. 네. 지금 수박을 먹을 수 있어? 네. 예를 든 거잖아, 예를! 그냥 하면 되잖아. 와, 진짜. 재빈이 옛날에 부른 거 같다, 그치? 저도 옛날에 저래. 아, 이 정도는 아니었어? 아, 저도 예전에 그랬나? 그 선생님 가위바위보 하면 4번에서 애들이 제일 잼민이라고 불렀는데. 어. 여기 다 잼민이잖아. 넌, 너 왕초 잼민이냐? 응? 왕초는 아닌 거 같고. 아니 왜 그냥 잼민이 1학년이 최고 왕초 잼민이들 아니야? 어? 그러다 이제 점점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잼민이 세계에서 찌그러지는 거 아니야? 아, 난 더 이상 잼민이가 아닌가 봐. 어. 잼민이의 뜻이 뭔지 알아요? 어? 알아. 어, 근데, 초딩. 개념이라는 게 중요하다. 아, 그런 뜻이야? 아, 그래?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 올라가서 개념이 생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네가 오늘 16호를 했으면 집에 가서 몇 호 할 거야? 15호를 하라고 방금 설명했어. 네가 오늘 13호를 했으면 몇 집에 가서 몇 호 해야 돼? 12호? 13호를 한다고. 너 홀수 짝수 모르는구나. 아니, 홀수 짝수 계산은 시간을 줘야 돼, 시간. 아, 그래? 네. 그러면 네가 오늘 10호 했으면 몇 호 해야 돼? 100호. 오. 그러면 만약 7호 했으면? 7호. 얘 짝수 홀수 모른다. 홀수 짝수 모른다. 와. 2학년 때 짝수 홀수 배웠지 않아? 배웠어요. 근데 2학년에 짝수 홀수 배우지 않아요? 난 배우는 거는 1. 짝수야 홀수야? 홀수. 2는? 짝수라면 아니 홀수라면 짝수지. 이거 3이지? 3은 짝수게 홀수게. 홀수 짝수. 아, 그래? 어, 넌 바보로 보나 그랬어, 분명히. 네가 오늘 21호를 했어. 네. 몇 호로 할래, 집에 가서? 20호. 21호를 한다고요! 와. 10짜리다, 짝수야. 2, 4, 6, 7, 8, 9, 10. 짝수. 2, 4, 6, 7, 8, 9. 1, 3, 5, 7, 9. 홀수. 2, 4, 6, 8, 10, 12. 이렇게 어? 짝수. 네가 오늘 5호를 했어. 네. 몇 3, 호로 복습할래? 5호를 한다고! 이걸로 짚어 시간이 너무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짚고 해. 예, 안녕하세요. 뒷멍청이 좋다 진짜. 아니 나 진짜. 오케이 다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하는 중인지 물었는데 일하는 중이면 I'm working. 노는 중이면 I'm playing. I'm playing.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쓰기 이게 퍼펙트. 오케이. 다음. 아, 성룡이지. 오케이. 컴온.